가만히 있다가 확 휘저어 지금 이래서 지금 이게 터지네. 어, 꼬리 자자 다 물을 뜯어 먹어서. 자꾸 도로치면 제가 도로쳐가지고 왜 아무렇지 나와 왜 그래 아무렇지 그 1년 됐으니까 가지가 좋은 데가 1년? 야, 야, 한 1년 됐어 이제 어릴 때는 좋아한 소리 이건 크니까 한 중계 좀 된 게 크니까 엄마 저러다가 지금 언제 다 잘라먹고 도로 치고 아이고 아이고 벌써 아이고 뭐 말릴 수가 없죠. 뭐 휘두르 치는데 그 뭐 잠시만 사람까지 다 치는데 이게 되는 거야. 제가 또 제가 자 이리 와. 이건 뭐, 저 태백에 있긴 있는데, 이 화물차가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도 없고, 나무차 이용하자면 돈 차비하고 뭐하고, 그 어마한 돈도 없고. 이 약도 거기까지 지담, 두 번 지담 이겼는데, 안 돼, 말 안 들어. 한민이 저를 재시간 됐으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네. 어머니가 울 때 할 때요? 없을 때요? 없을 때도 그렇고 있을 때도 그렇고 그래. 어머니. 그래서 어떤 1m의 줄이 묶여가지고 시골에서 사는 개들은 어떤 정형화된 행동 즉 강박짐새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백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좀 그 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강박증이 심해지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 신체를 손상시키는 꼬리를 못 뜯는다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를 피부나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자극적 충동장애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예예. 예. 이렇게. 예, 돌 쳐서 이래요. 예. 한정된 공간에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절제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다 냄새를 통해서 습득하게 됩니다. 근데 백구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본능적인 걸 끌어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보이다 보니까 할머니가 여태까지 강아지를 키우면서 산책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를 배워보신 적이 없고 경험해보신 적이 네, 없기 때문에 예,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사람도 태어나서 자꾸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공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자꾸 밖에 나가서 네. 냄새를 맡게 해줘야 돼요. 아니 운동 시키러 갈 거예요. 걱정 마. 가오시고. 산책을 하게 되면 쭉 편안하게 냄새를 맡으면서 앞으로 쭉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백구는 지금 계속 돌아. 자기가 경험하고 행동했던 거는 줄 매진 공간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와서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구한테 필요한 거는 우선 냄새 맡는 법을 얘가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먹을 거가 저기 있죠? 거기서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얘가 냄새 찾을 때까지 지금은 일정하게 앞에 이렇게 쭉 냄새를 맡으면서 간다라는 거는 얘가 심리적으로 많이 편안해졌고 지금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있고 할머니 이렇게 같이 산책 해보는 게 좀 어때요 기분이? 괜찮아요. 천천히 천천히 또 1m 3에서 벗어나서 좀 더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라고 그러면 백구의 어떤 자해 행동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피부 손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수술로 이제 피부 등 쪽에 있는 피부를 당겨서 피부 쪽을 좀 이식을 해줘야지 좀 아물 수 있는 상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혈액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감염에 관해서도 검사를 했지만 그것도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이 피부 결손 부위가 크기 때문에 감염이 심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긴 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뭐 소독이라든지 약을 먹이지 않았다면 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 그나마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들이 아이를 좀 더 심각하게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행히 생각보다 피부가 굉장히 잘 당겨져서 일단은 이식 없이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서 일단 뭐 회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룸이 있어요. 건강 좋으면 되고 더 이상 이제 아프지 않게